예, 오늘은 시즌 15 4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역시 스포가 있습니다. 4화의 시작은 니아와 마야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니아는 멘탈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닌자들의 상황은 바다 정 가운데에서 하이드론이 바운티가 반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드론이 메카를 통해 일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니아와 마야가 자진해서 바닷속으로 항하게 됩니다. 거기에 픽셀은 니아한테 에너지가 감지되는 탐지기를 주게 되며 이들은 그 신호에 따라 따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닌자들은 실시간으로 니아의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니아는 바다 신자를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마르 왕은 워시라의 시체를 찾아 그곳에서 어떠한 부적을 끼게 됩니다. 그 부적의 파동으로 니아는 잠시 동안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적들한테 위치가 발각되었으며 도망을 치지만 끝내 잡히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전투신보다는 니아와 마야의 대화신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시라는 반쪽 부적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퍼들이 다시 재등장할지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과연 다음 에피소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끝.